길가다 저를 만나시면 캐러멜 마키아토 사달라 하시면은 사드릴게요. 저는 캐러멜 마키아토만 먹기 때문에 카마를 모를 수 없죠. 아이스티? 캐러멜 마키아토인데요? 안녕하세요. 샤슐랭의 샤 루탄 주환입니다. 네. 자, 오늘 왜 오셨죠? 네, 오늘은 저희가 음식을 먹어보고 브랜드를 맞추는 게임을 할 건데 네. 샤영이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맛만 봐도 모든 브랜드를 맞출 수 있다 해서 네. 찾아왔습니다. 네, 그쵸. 자, 그래서 또 뭐가 있죠? 그래서 감자칩과 네. 라면과 그치요. 카라멜 마키아토 네. 를 먹어볼 거예요. 네, 오케이. 첫 번째 도전 감자칩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근데 막 네 자신 있나? 자신 있어요? 나는 자신 있지. 자,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하나씩 먹어보자. 얘부터. 얘가 포테토 칩이네. 1번? 1번 순서대로 넣을까요? 2번 이게 2번? 네. 내가 봤을 때 2번 이거야. 3번 3번? 아, 2번이 헷갈리는 게 이거? 이게 4번? 이거는 난 이거랑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근데 얘, 이거 얘가 화보네. 3번이네. 맞네 맞네 맞네. 이거다 맞네. 이거다 이거다. 네. 이거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게 저거 좀 하지 마. 자, 이게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완벽해요. 정답. 정답. 아, 틀렸습니다. 예? 네? 몇 개나 틀렸어요? 이렇게 해줘.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느낌 있었어요. 얘가 더 짜다고, 이 친구보다? 라면을 종류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양라면, 네. 진라면, 네. 완성탕면, 네. 순행면, 신라면. 자, 일단 얘가 신라면. 자, 그럼 진짜 정말 확실하게 알 것 같은 거 먼저 맞춰도 되죠? 일단 얘 신라면입니다. 예. 얘 뭐? 얘 순행면입니다. 생면은 그냥 생긴 면이 달라요. 얘가 얘는 형 삼양라면이다. 얘 안성탕면이야. 얘 신라면이다. 야, 뭐야 이거 맞아? 야, 너무 쉽게 맞추는데 얘들이? 쉽네요. 쉬워요. 나 이거 맞춰볼래. 너무 쉬워. 안성탕면. 어차피 맞췄으니까 먹고 싶은 라면 한 젓가락 해도 되나요? 갈게요. 미소가 떠있는데요? 1번 안성탕면, 자 2번 순행면, 3번 삼양라면, 4번 신라면, 5번 진라면. 5번 진라면. 와! 아, 잘 맞았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 PC방에서 라면만 먹고 살았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넘어가 볼까요, 바로? 참 좋은 콘텐츠입니다. 결전의 시간이죠. 혹시 이거 하려고 이거 앞에 몸 푼 거잖아요. 빌드업. 이제 메인으로 가야죠. 메인으로 갈까요? 자, 하나, 둘, 셋. 오, 뭐야? 그건 나중에. 아, 근데 아마추어가 왜 이래. 아니, 나중에. 자, 하나, 둘, 셋. 와. 너무 인위적이었던 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냥. 자, 우선 브랜드 이름을 말해볼게요. 아, 네. 그렇죠. 모리셔스. 네. 모리셔스. 컴포즈. 네. 투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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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아. 스타벅스. 스타벅스. 일단 첫 번째. 어? 안 먹어본 캐러멜 마키아토 맛이야. 얘 시럽 되게 세다 얘는. 3번은 아 연해. 되게 연해. 근데 난 이런 게 좋아. 완전 우유.
얘 뭐야? 왜요? 처음 먹어요? 어. 캐러멜 마키아토가 아닌데 지금 먹이는 거는 지금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자신 있다며요. 어? 이게 캐러멜 마키아토라고? 와, 어렵다. 어렵다 했잖아 이거. 어렵다. 일단 우유 맛이 제일 적게 나는 데가? 어, 얘를 도저히 모르겠는데? 자, 이번 일단 아니 일단 한번 써야 돼. 한 번은 질러야 돼. 자, 1번 컴포즈 커피, 2번 이디야 커피, 3번 모리셔스 브라운, 4번 스타벅스, 5번 투서 플레이스. 땡. 아, 이건 내 힌트가 살짝 필요하긴 한데. 몇 개 맞았는지만. 번호 말고. 어, 그럼 힌트를 얻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게임을 안 하시죠? 알람? 시계. 물리? 부영. 썬글? 라스. 스승? 스승이요? 일. 애날. 침밥? 의사. 와, 스승. 스승 뭐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했어. 스승 이래가지고. 제가 몇 개 맞았습니까? 다 됐어. 와. 다시 다 틀렸다고요? 다 틀렸다고요? 뭐. 스타벅스. 아, 선생님. 3번이잖아. 그렇지. 1번 모리셔스, 2번 컴포즈 커피, 3번 스타벅스, 4번 이디야, 5번 투썸. 땡. 몇 개 맞았어요? 다시 게임. 다시. 유열의 음악 앨범. 어, 안 해. 스케치북 이랄 뻔했네. 다크 하나 나이트 센과 치히로의 행복을 왕의 전쟁. 왕의 전쟁. 남자 왕이야. 왕의 전쟁 있어요. 왕의 전쟁 있긴 있어요. 진짜 없어요? 마마들이 다시 한번. 아, 연습해. 도전. 도전. 원래 뭔데? 나쁜 남자 있어요. 나쁜 녀석들. 나쁜 녀석들. 네. 다시요. 모리셔스, 컴포즈,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이요. 두 개 맞추셨어요. 어? 그러면 복잡한 주시는 거 같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5번 틀리셨어요. 게임 하나 더 하실래요? 한도 속담. 헐. 까치가 날자마자 보였지. 까치가 대나무에서 배 떨어진다? 까마귀 거. 까마귀 날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치가 날아요? 까치 날지. 아니 그러니까 날개. 뭔 대화를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 둘 셋 도전. 빵 먹고 알 먹기. 난 먹고 기억 잡아먹는다. 내 코가 석자. 와. 아, 아주 쉬웠다. 어려운 게 많았어요. 아, 어려운 거 한번 해줘 보세요.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로. 재미. 땅짓고? 네? 땅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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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에서 뺨 맞고? 강남에서 뺨 맞고? 이거예요? 아니야. 원래 뭐예요? 원래 뭐예요? 유도에서 뺨 맞고 끝난 다음 문제. 어물쩡 망신? 개망신? 스쿨로? 간 김에 뽑아라. 소문난 단지? 먹을 거 없다. 잘하네요, 잠깐. 그러네요. 저희 좀 맞춘 것도 좀 넣어주세요. 그 몇 번 틀렸습니까? 5번 틀렸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3, 4, 5가 헷갈려 지금. 2번인데. 2번인데. 이거 넣어주세요. 아니, 3, 4가 헷갈린데? 아니. 아, 잠깐만. 스타벅스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확인한 거. 아, 수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뭔가. 자, 갈게요. 도전 모리셔스 1번. 자, 2번 투썸. 3번 뭐 이디아. 4번 스타벅스. 5번 컴포즈. 하나 둘 스타 외치세요. 하나 둘 셋 땡. 땡. 땡이에요 진짜? 아, 맞은 게 몇 개예요 그럼 저희? 에? 다요? 네? 두 개는 픽스 아니었어요 아까? 아, 그 맞은 걸 바꿔버렸나 보네. 그러네. 처참히 실패로 끝났고요. 아쉽지만 제가 조금 더 캐러멜 마키아또에 좀 더 애정을 쏟아서 맛을 음미한 뒤에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떻게 끝내요? 샥 하면서 이 별점을 이렇게 해줘. 몇 점이지? 아, 근데 오늘은 뭐 맛을 음미한 게 아니었으니까 오늘은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